안녕하세요. 코튼클래스입니다. 오늘은 해피 보틀백이라고 하는 보틀커버를 같이 떠볼 거예요. 생수병도 들어가고 텀블러에도 들어가는 사이즈로 같이 제작을 해볼 거예요. 집에 있는 실과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키트도 준비해두었어요. 이렇게 예쁜 색상으로 뜰 수 있는 키트를 준비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저는 기형 색상의 실을 두 볼 준비했고요. 그리고 실에 맞는 5호 바늘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연한 색상 요구르트 컬러의 실을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매직 루프 방식의 원형 코를 떠볼게요. 손에 올리고 두 바퀴 밖으로 감은 뒤 크로스 거꾸로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 떴으면 사슬을 두 개 더 떠줍니다. 이렇게 사슬 세 개를 떠주셨으면 한개 긴뜨기를 이 구멍에 넣고 13코 떠줄 거예요. 감아서 넣고 빼고 3개 걸렸죠? 그럼 감아서 2개 빼고 감아서 2개 빼고 지금 이 모양이 한개 긴뜨기 모양이에요. 이걸 13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포함해서 14코가 되도록 떠주세요. 이건 나중에 잡아당기기 위해서 남겨둘게요. 한개 긴뜨기를 다 떴으면 여기 남아있는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안에 두 바퀴가 감겨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싹 다 빠질 때까지 잡아당기세요. 자, 다 잡아당겼으면 이렇게 벌려서 보셨을 때 처음 걸려있는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코에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원형이 완성되었죠? 빼뜨기를 한 후에 사슬뜨기를 세 개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세 개를 뜨셨으면 감아서 사슬이 나왔던 코에 여기 보이시죠? 이 코에 넣고 한 개 긴뜨기를 먼저 떠주세요. 그럼 기둥코와 이 한 개 긴뜨기가 같은 위치에서 떠지게 돼요. 그 다음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두 개 떠줍니다. 한 코에 한 개 긴뜨기가 두 번씩 들어가도록 기둥코 포함해서 14세트를 떠줍니다. 자, 기둥코가 나와 있는 이 직전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앉고 힌트기를 진행해요. 의자 앞에 앉고 또 뒤쪽에 앉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힌트기를 해주시고요. 또 타세코를 3개 떠주세요. 그리고 타세코가 나온 같은 자리에 넣고 한 개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코 얘는 한 개 다음 또 한 개 긴뜨기를 두 개 다음 한 개 이렇게 반복해서 기둥코 포함 14세트 떠주세요. 마지막으로 둘 하고 하나로 끝나게 되고요. 기둥코가 나온 직전 코까지 뜨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힌트기 떠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코 세 개를 뜨고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여기 코가 나온 부분 있죠? 그 다음 코부터 시작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다 뜨셨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뜨기를 뜨고요. 사슬코를 3개 뜹니다. 그리고 사슬코가 들어갔던 같은 구멍에 넣고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코는 건너뛰고요. 그 옆에 보이는 코에 넣고 한 개 긴뜨기를 두 번 떠줍니다. 그리고 또 한 칸을 띄고 그 옆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두 번 떠줍니다. 그리고 또 한 코 띄고 그 옆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두 번 떠줍니다. 이렇게 두 개씩입니다. 생겼죠?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돌려줄게요. 이렇게 마지막 두 코까지 뜨고 나면 이 기둥코가 나온 옆 코가 한 칸 띄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문이 바로 다음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뜨기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세 코를 뜨고요. 자, 타이 코에 집어넣고 한 개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무늬가 합쳐진 게 보이시죠? 이 무늬의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이 부분에 넣고 묶어주기로 한 개 긴뜨기를 두 개 떠줍니다. 그러면 이 V자 모양의 V
V자 모양이 바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몸이 중간 뻥을 이 부분에 넣고 위로 단으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높이가 될 때까지 뜨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입은 샘플과 동일한 사이즈로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안에 참고해 주세요. 원하는 만큼 높이를 다 떠줬으면 마지막 빼뜨기 할 때요.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번에서 빼뜨기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끼워놓고요. 색슬을 가지고 와서 할 때 다른 색상실로 이렇게 빼줍니다. 두 가지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고 코와 실 사이로 이렇게 두꺼다기 실을 올려주시고요. 사슬뜨기를 세 개 떠줍니다. 이렇게 얹고 떠줄게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를 떠줄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옆 코부터 시작해서 한 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바닥에 실을 사이에 놓고 감추면서 꺼주세요. 이렇게 배색 실로 한 바퀴 한 개 긴뜨기를 다 뜨셨으면 세 번째 코에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세 개의 코를 떠주시고 첫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사슬 코를 하나, 둘, 셋, 세 코를 뜨시고 이렇게 세 코가 나온 앞에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개 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한 또 사슬뜨기 세 개, 사슬뜨기 세 개가 나온 코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고요. 또 그 옆 코로 가서 한 개 긴뜨기를 세 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뜨셨으면 이제 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새우뜨기를 뜰 건데 한 줄로 뜨는 것보다 두 줄로 같이 잡고 뜨는 게 더 탄탄해요. 그래서 이 실의 안쪽에서 실을 뽑아주세요. 조금 뭉탱이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 실을 뽑으셔서 뽑으시면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안쪽에서 실을 빼주시고요. 이 실을 여기랑 같이 잡고 뜨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잡고 옆코에 바늘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부분에 코를 넣었어요. 그리고 같이 짧은 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또 옆부분에 지금 짧은 부분 같이 넣고 뜰게요. 이렇게 넣고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또 뒤로 돌릴게요. 돌려서 이렇게 뒤로 돌릴게요. 뒤로 돌려서 지금 이 짧은뜨기가 나온 선 하나와 그리고 밑에 보이는 코 하나를 한꺼번에 같이 잡아주세요. 줄을 좀 더 탄탄하게 뜨기 위함이에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떴으면 밑에 부분을 돌려주세요. 돌리고 나면 옆에 이렇게 두 줄이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네 줄이죠. 저희가 두 줄을 가지고 뜨고 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반복해 주세요. 원하는 길이만큼 뜨셨으면 줄이 꼬이지 않게 잘 잡고 쭉 만져 주신 다음 방향을 잘 맞추셔서 이렇게 대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절반을 접으신 다음에 위치를 체크해 주세요. 요 위치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달아볼게요. 돗바늘이 없으시면 바늘기가 큰 이불바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바늘에 넣으셔서 이 부분은 다 끝났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셔서 시작하시고요. 탄탄하게 꿰매주세요.
주시고 이 끈 부분으로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왔다 갔다 탄탄하게 꿰매주세요. 팁은 사용하다 보면 줄이 살짝 늘어나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단단하게 꿰매주세요. 간단하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여러 번 꿰매셨으면 안쪽에서 일단 떠서 통과시키고 그 사이로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이대로 져주시고요. 이렇게 남은 실은 정리를 안쪽으로 넣어서 해주세요. 빠지지 않게 배 코주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은 실은 이니셜참을 같이 떠볼게요. 몸판을 뜨고 남은 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혹시 배색 실이나 다른 색깔의 실이 예쁜 게 있으면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에 이 민트색으로 천을 한번 달아볼게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과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앞부분 영상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원형뜨기를 한길 긴뜨기로 14코 해주세요. 등코 포함해서 14코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음 실을 잡아서 쭉 당겨주시고요. 쭉 다 빠질 때까지 당겨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진행해주시고요. 이거는 테두리로 짧은 뜨기를 뗄 거예요. 그래서 사슬 코 하나를 떠주시고요. 자, 여기 바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다 떠주셨으면
첫 번째 기둥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다음은 사슬 코 하나, 둘, 세 개 뜨고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뜨고 마무리. 여기에다가 나중에 금번 줄을 달아줄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안에 두 바퀴가 돌아져 있어서 짧게 자르셔도 됩니다. 자르시고 요 남은 실은 정리해 주세요. 혹시 더 얇은 바늘 있으시면 얇은 바늘로 정리해 주시는 게 더 수월해요. 얇은 바늘이 없으시면 사용했던 5호 바늘 사용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이니셜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이 핑크색 37을 이용해서 자수를 놔볼게요. 체인 스티치를 이용해서 해줄 건데요. 바늘 귀가 조금 큰 사이즈의 바늘을 하나 꺼내시고요. 우리 네온 칼라 실 남았잖아요. 거를 꿰주세요. 그리고 체인 스티치로 이니셜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줘주고요. 스티치는 헬로해피 미나 선생님의 자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J자 이니셜을 넣어볼게요. 통과시켜주고요. 그리고 중간에 뒤쪽에서 나와서 마지막은 뒤로 통과. 이니셜이 맞았죠? 그러면 뒤쪽에서 한땀 뜨고 통과. 그리고 지점을 조금 지나가서 귀여운 이니셜이 완성됐죠? 그리고 태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먼저 쳐서 한 줄을 주시고 사이에 넣어서
범벅되어 있는 군번줄에 준 다음 통과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이니셜 참도 통과 얘들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키트에 들어있는 리버티 원단을 이렇게 반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반대편도 같은 라인으로 안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놓고 끝내볼게요. 이렇게 놓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약해서 꼼질해주세요. 스티치가 조금 삐뚤빼뚤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반대편까지 같이 잘 맞물렸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꼼질해주시면 됩니다. 고르게 예쁘게 스티치 안 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다 하셨으면 뒤쪽에서 한번 뜨고 주시고 남은 실은 한번 주변에 통과시켜주고 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둔 참을 달아주세요. 완성되었어요.